담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험 들으셨어요? 헬멧을 챙겨왔었어야 되나? 우선 차도 없었고 보험비가 비싸다 해가지고 운전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유지 중. 제가 대학교가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45분이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어서 한번 잘 이렇게 스텝업 시켜보고 싶다. 장난치는 거 아니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볼 때는 기미트 붙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빙 스킬이 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초보예요. 진짜 리얼. 한번 삐띠의 운전 실력을 한번 이걸 확인해 볼게요. 벨트 해야죠. 아 맞다. 안 가네요? 아, 시동을 안 켰네. 자, 전방에 차가 서 있으니까 감속해야겠죠? 잠시 후 유턴입니다. 유턴이래요. 네, 유턴해야 저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줘? 장난치는 거 아니죠?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 맞죠? 더 심각한데요? 면허 등기부 딴 거 아니죠? 100m 앞에서 좌회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경찰서 잡혀가요. 내릴게요 그냥. 잠깐만요. 좀 더 빨리.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쭉 직진. 우측이죠. 우측 깜빡이. 오른쪽. 브레이크. 겨우 통과했네요. 과속이 있어요. 마이너스 요소에. 달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좀. 이제 실전으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조금 고쳐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잘 들어갔어요? 어제 잘 들어갔죠.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잠을 자는데도 운전하는 꿈 꾸고 운전 안 했는데도 엄청 피곤했어요. 왜요? 왜요? 이게 현실이 될까 봐. 근데 오늘 저희 여기 왜 오라고 하신 거죠? 담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험 들으셨어요? 저는 헬멧을 챙겨왔었어야 되나? 저는 이제 여기서 찐 정도는 없애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네. 차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한번 타볼까요?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신속하게 밟을 수 있는 거리?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리예요. 가장 이상적인 높낮이는 전방을 봤을 때 최대한 일직선이 돼야 돼요. 스티어링 휠은 이 9시와 3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시 빠르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막 이런 거 보면 멋있게 12시 방향을 한 손으로 많이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작동될 수 있는 공간을 팔로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팔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해서 상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9시와 3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돌릴 때 어깨가 뜨잖아요.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당겨야 돼요. 자신 쪽 이 위아래 높낮이 맞추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엠블럼이 가슴에 딱 중앙에 올 수 있도록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잘 세팅을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형 K5에는 운전자 개인화 프로필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내가 맞춘 시트를 이렇게 메모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작할 수 있고 이 센터패시와 중앙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도 내가 설정해둔 포지션으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운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회전 할 건데 우측 방향 시동 켜야겠죠? 우회전 할 때는 좌측을
봐야겠죠? 차가 오는지. 자, 에러핸드 돌 때도 좀 천천히, 너무 조급하게 돌지 말고. 네. 이렇게 차가 막 옆에 타 있는 동승자가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운전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부드럽게. 지금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차선이 계속 일관성이 없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차로를 딱 선택했으면 그 차로 안에서 중앙을 잘 유지해서 가는 연습을 해볼게요. 중앙의 차로를 잘 유지하려면 좌측이나 우측의 어떤 포인트, 차선의 포인트를 맞추고 뭐 예를 들어 좌측에 어느 정도 간격을 띄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니까 네. 운전대 놓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인내대를 놓고? 가볍게 잡고? 죽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 멋있으면 메인 스타 그런 건가? 죽고 싶었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차선 변경하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네. 차선 변경하려면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거 깜빡이를 켜요.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거울을 확인한다. 그렇죠. 후방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미러를 보면 좋지만 우리 K5에는 이렇게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네. 후방을 비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2차선을 유지해서 가다가 1차선으로 변경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갈 수 없어. 죄송해요. 면허가 있는데 설마 이거를 모르겠어? 퍼포먼스 근데 저기 네. 그 노란불이 계속 깜빡이는데 저게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건 황색 전멸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서행해서 가야 되는데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천천히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데는 일단 멈춰야 돼요. 여기는 황색 전멸이 아니라 적색 전멸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완전히 멈췄다가 좌우 전후 살피고 가야 되는 신호인 거예요. 안녕, 난 차쌤이라고 해. 자, 황색 전멸. 딱 보면 주황색이 빨간색보다 덜 위험해 보이지? 즉, 멈추지는 말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서행. 천천히 가라는 소리야. 이번에 적색 전멸. 딱 봐도 주황색보다 무서운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지? 이건 일단 정지선에 멈춰서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후 가라는 얘기야. 잘 알겠지? 절대 잊지 마. 그럼 안녕. 황색 전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약간 서행? 약간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서행. 자, 적색 전멸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선 멈춥니다. 그렇죠. 자, 전방에 저렇게 불법 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돌아갈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줄게요. 도로에 직접 나오니까 되게 긴장도 되지만 옆에서 코치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앞날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한 2.5점? 1점? 면허를 어떻게 땄는지 침착? 돌아버리겠다? 면허는 아마 나중에 될 것 같은데 네. 신청구에게 영상 신청을 뭐 지금 당장은 너무 바보 같지만 조금 베테랑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옆에 서포트를 할 테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미션이 있어요? 여길 가라는 건가요?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